66세 할아버지 영조에게 시집온 15살 소녀 정술왕후인데요. 드라마 탓인지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1. 사도세자 모함에 죽게 만들었다. 당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고 정치력도 없었고 이미 부자간 사이는 파탄 상황이고 사도 죽일 때는 노련한 영빈 씨와 상의했습니다. 2. 정조 즉위를 막았고 독살까지 사주했다. 실제 기록 보면 정조와 사이는 좋았고 예민한 부분도 상의할 정도였고 즉위 때는 모든 게 마마의 공이라고 고마워했고 왕비는 보선발로 맞이했을 정도이며 독살을 사주했다는데 여러 정황이나 정조의 투병일지 분석해보면 독살은 거의 아니라는 결론이며 왜곡된 이유는 정순왕후 오빠 김기주를 정조가 유배 보낸 것을 두고 본질은 보지 않고 모든 걸 이것에 엮기 시작했죠.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척신의 폐해를 많이 얘기했고 그 일환이었습니다.